챗GPT에 제가 수학 분야인 군론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디 챗GPT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군론은 대수학의 한 분야로 대수적 구조인 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군은 일종의 대수적 개념으로 집합과 그 위에서 정의된 이항연산, 일반적으로 곱셈이라고 부름,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수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군은 다음에 네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닫힘성, 결합법칙, 항동원, 여건. 저 있잖아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무슨 말 정말요? 저 벌써 알 것 같아요. 네. 네. 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데 일단 군이 뭔지 모르잖아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챗GPT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집합인데 뭐 하는 건데 걔네들이 근데 사칙연산 비슷한 그런 연산이 된다. 근데 연산이라는 게 우리 도쌤 뺄쌤이 갖는 최소한의 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산이지. 2 더하기 3은 7. 내 마음대로 약속한다고 연산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소한의 연산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뭘까? 2 더하기 0은 2.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2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항동원이 될 수도 있어요. 2에다가 뭘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항동원과 여건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군은 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군이 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군이 뭔지를 한 10초 뒤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 다음이 전 생각하기에는 군론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이 연구는 대칭성, 패턴, 구조의 분류, 다른 수학적 분야와 연결성이 높아 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은 일단 대칭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수학하고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대칭이라는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을 추상화시켜 놓은 게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활용이 된다. 라는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론은 대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럼 여기서 군이라는 거는 네. 어떤 특정한 대칭을 가진 것들의 모임 뭐 이런 걸 군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는 어떤 대칭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번호도 만들어놨는데 1, 2, 3 네, 1, 네. 2, 3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막 뒤집고 할 텐데 둘 다 똑같이 생겼어요. 1, 2, 3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습니다. 뒤집어도 근데 그럼 제가 뒤집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에만 제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을게요. 얘를 이제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 대칭이 된다는 이유는 얘를 제가 막 회전을 시켜도 똑같기 때문에 대칭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어떻게 120도로 잘 돌리면은 다시 원래 삼각형이 됐죠. 근데 이제 숫자는 바뀌었어요. 그쵸, 1이 위에 있다가 1이 이쪽 오른쪽 밑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회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표시를 이제 쉽게 네. 해놓은 거고요. 네. 삼각형의 모양만 생각하면은 돌려도 삼각형, 꼭지점 하나를 놓고 뭐 구종을 해도 삼각형. 네. 그쵸, 그렇게 뭐. 돌려도 삼각형이죠. 그렇죠. 뭐 앞뒷면이 네. 바뀌었지만 네. 이렇게 돌려도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물체가 대칭이라는 거는 얘를 대칭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많은 이동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대칭은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동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이동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모아놓은 게 삼각형의 대칭군이 됩니다. 이제.